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혜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클래시스 개석거라 비올이 나가신다. 피트 김수현도 이나영도 장성규도 없이 순수 피지컬로 승부. 자, 클래시스가 오늘도 오르고 있죠. 클래시스의 흐름 대단합니다. 진짜 클래시스가 저렇게까지 갈 줄이야.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그 뷰티 중에서 이제 침습이니 비침습이니 어떤 미용 의료기기의 실력은 수준이 전 세계적인 수준. 우리 이미 올라섰다. 근데 클래시스는 정말 화려한 모델들을 구성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비싼 모델들을 쓰는지. 제일 비싼 모델들만 그때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을 쏙쏙쏙쏙 뽑아들어요. 지금은 또 김수현 씨로 동남아시아를 공략하고 있죠. 자, 비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접 원장님이 나섰어요. 원장님. 자, 이 원장님이 천안에서 피부과를 하시다가 천안에서 피부과를 하시는데 처음에 우리 예전에 피부과는 초창기에는 레이저가 먼저 나왔어요. 지금 뭐 클래시스의 슈링크라던가 볼륨어 이런 지금 뭐 하이프라던가 고주파 이쪽보다는 레이저가 먼저 발달돼가지고 IPL이라던가 프락셀 같은 거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IPL이라던가 프락셀 같은 거를 같이 하시면서 여러 환자들을 치료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문제점을 느꼈죠. 레이저의 한계를. 레이저의 한계.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거를 피부 진피증 밑을 뚫고 들어가갖고 뭐 유두 진피증이 뭐 거기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고주파를 쏘거나 이런 방식이 없을까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사업가로 변신했죠. 나 이펙트. 나종주 원장님이기 때문에 나를 붙인 겁니다. 나 이펙트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걸 요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펌, 실펌엑스, 스칼렛 이런 주요 아이템들을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로 니들 바늘로 뚫고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서 고주파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클래시스가 이제 슈링크가 완전히 하이프가 대박이 터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볼륨어로 이제 고주파 쪽을 이제 또 타려고 김수현 씨를 모델로 태국 동남아시아 이런 쪽 공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주파가 밖에서 쏘면 어쨌든 병변이 넓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에서 터트린다 이거죠. 안에서.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니들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바늘 끝에서 발사를 하면 피부에 물방울 모양이 나타나면서 그 열점에서 터트려서 피부를 일부러 상하게 만든 다음에 피부의 재생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고주파인데 마이크로 니들도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쏘는 고주파라는 게 틀린 거죠. 그게 나 이펙트고 논문을 냈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에서 세렌디아라는 회사가 큐테라, 사이노슈어, 엔디메드, 카르테사, 에스테틱, 바이오메디칼, 루트로닉, 이루다, 제이시스 메디칼, CMB까지 여기 이름 들어보면 이름 들으면 알만한 기업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아홉 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바로 침습 RF. 그러니까 말 그대로 RF가 우리 보통 지금 다 비침습 기기입니다. 슈링크나 볼륨어나 비침습 아니면 최소 침습이에요. 찌르고 들어가는 거는 보톡스 필러. 보톡스 필러를 최소 침습이라고 해요. 완전 뚫고 들어가지 않고 최소 침습인데 우리가 보통 비침습 기기라고 했는데 이 비침습이 아니라 얘는 침습 RF예요. 비침습 RF가 아니라 뚫고 들어가니까 침습 RF라고요. 그거를 그 특허를 기반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물론 6개의 특허가 있었는데 9개 업체한테 소송을 걸어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 ITC 우리 뭐 메디톡스나 저기 대용작의 나보타 메디톡스 메디톡스 싸움에서 항상 나오잖아요. 국제제소위원회 ITC 소송 최종 판결은 올해 11월에 나옵니다. 근데 대용제약 그리고 에볼루스 엘러간 메디톡스 얘네들도 지금 합의를 했죠. 물론 그건 소송 결과가 나오고 합의를 했지만 지금 요 물밑 합의가 이뤄져가지고 지금 7개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받은 돈이 100억 원 정도다. 근데 왜 이 지금 비올이랑 연관이 있느냐? 바로 비올이 세렌디아의 미국 유통 담당사이자 라종주 고문이 비올의 자문위원이고 이 라종주 고문이 세운 이 미국의 회사가 바로 세렌디아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렌디아는 이꼬르 비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득을 보고 있다. 나 이펙트 이거에 대한 대가를 천안에서 피부과 할 때부터 연구한 이 대가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가 봐요. 저 많은 기업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나 이펙트를 노렸다는 거. 그래서 돈을 많이 받은 상태고요. 합의를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또 합의가 11월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팩트 바로 이겁니다. 물방울 모양의 열 응급점으로 치료 영역이 넓으면서 피부 표면을 안전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피부 표면에서 고주파 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서 물방울 모양의 응고점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죠.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 뭡니까? 뒤로 가겠습니다. 마이크로 니들, 아주 얇은 미세 바늘이 필요한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니들을 뚫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 안에서 쏘는 겁니다. 피부 속 기저막을 강화하고 피부 깊숙한 곳에 콜라겐 혹은 엘라스틴 이런 거를 자극시켜서 피부가 혼자 재생할 수 있게 면역력을 각성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고주파인데 마이크로 니들링 플러스 고주파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특허가 침습 RF의 6개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소송을 걸어서 대부분 합의를 했다는 이 얘기는 뭡니까? ITC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결정이 날까 봐 미리 물밑에서 합의한 거예요. 그렇죠? 이 침습 RF에 대한 특허와 기술력 인정받은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논문 올라간 이거 ITC의 그 제소한 그 내용이고요. 제소 내용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리해 보면은 이런 회사들이 있죠. 루트로닉, 이루다 뭐 쫙 있는데 합의 여부가 나와 있고 합의 안 한 회사들도 나와 있고요. 합의를 굉장히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그렇죠. 실질적인 현금의 유입도 있었고요.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올 입장에서.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기계들이 나왔느냐. 처음에 스칼렛이 나옵니다. 고주파 마이크로 니들링. 자, 이거죠. 고주파 플러스 마이크로 니들링이에요. 그러니까 고주파인데 마이크로 니들링으로 피부 깊숙한 곳에서 쏜다. 그거예요. 그게 나 이펙트. 마이크로 니들링 시스템에 스칼렛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주파 열자극과 마이크로 니들을 통해 피부층을 선택적으로 타겟할 시술하는 거. 처음에 스칼렛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실펌 시리즈가 나옵니다. 네, 실펌이 나오고요. 자, 다 RF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 고주파죠. RF. 이것도 마이크로 니들링. RF 마이크로 니들링이에요. 이것도 실펌. 그 다음에 실펌 X가 나옵니다. 여기는 틀린 게 이제 듀얼 웨이브라고 두 가지 고주파를 씁니다. 두 가지 고주파를 써가지고 이제 사실 스칼렛과 실펌이 커버하는 범위를 실펌 X 하나로 다 커버하는 겁니다. 실펌 X가 와 이거 진짜 피부과나 성형외과 이거 한 대 있으면 진짜 뽀대 나겠는데요. 자, 그래서 제품 포트폴리오가 스칼렛, 실펌, 실펌 X, 실펌 X 프로는 2025년 런칭 목표로 프로라는 게 또 붙어서 나오 단계고요. 그 다음에 듀오타이트랑 셀리뉴 이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클래시스가 슈링크로 하이프로 대박이 난 다음에 볼륨어 고주파까지 지금 손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울세라와 써마지라는 그 하이프와 지금 이 고주파의 영역을 개척했던 그 윈 라인에서 퍼진 그 시장을 결국 슈링크가 먹고 들어가면서 볼륨업까지 가는 거죠. 써마지 시장까지. 근데 얘네는 그럼 이제 다 고주파인 거예요. 물론 마이크로 니들링을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다 고주파예요. 그럼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런 저기를 받고 있는 거죠. 평가를. 아, 마이크로 니들링하고 다 좋아. 나 이펙트로 특허를 소송해가지고 돈도 많이 받고. 근데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다. 지금 클래시스는 이루더까지 데려와가지고 이제 이 레이저까지 하면은 하이프 레이저 고주파 싹 다 있는 거예요. 화장품도 다 있고 종합 에스테틱 기업이죠. 근데 여기는 약점이 이제 고주파 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주파 기기밖에 없기 때문에 써마지가 활동하는 시장. 그러니까 울세라가 활동하는 그 하이프 시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놓으려고 하는 게 듀오타이트입니다. 바로 10월 론칭 예정되고 있는데 뭐 늦으면은 10월, 11월 연말에는 나오겠죠. 드디어 하이프 기기인 하이프 여기 있죠. 듀오타이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노폴라 RF, 레이저가 함유된 RF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마이크로 니들은 니들인데 그 기술을 인정하는 다 RF에 묶여 있었잖아요. 하이프, 모노폴라, RF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게 됩니다. 그럼 시장에서 야 비올은 RF밖에 없잖아. 이거에 대한 인식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물론 이게 성공적으로 런칭해야겠지만 지금 비올이 다져놓은 요 시장의 인지도를 활용해서 잘 넓혀가면은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포트폴리오 물론 거꾸로 갔죠. 슈링크는 하이프에서 RF로 간 거고 얘는 RF에서 하이프로 갑니다. 그러니까 비올이 하이프 계속 클래시스 계속 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실펌. 실펌은 이렇게 기미홍조, 이상혈관, 기저막 강화 이런 데 효과가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스칼렛. 스칼렛은 타이트닝, 그리고 뭐 이런 피부 흉터들, 이런 거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펌 X. 네, 실펌 X는 이제 아까 전에 말한 것들이 다 합쳐져 있어요. 색소 병변, 혈관 병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킨 어떤 미용뿐만 아니라 의료의 영역까지 지금 진입하고 있죠. 옛날에 루트로닉이 레이저 기술로 미용을 하다가 황변변성 치료제까지 도전을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의료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칼렛 실펌 X가 이 ABC로 나오는 다른 어떤 제품들, 시중의 제품보다 통증, 출혈, 붉은기, 화끈거림, 회복시간 면에서 월등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니들링으로 안에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유리한 점 때문에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한테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소모품 팁입니다. 자, 클래시스도 그렇고 지금 앞서서 시장 개척한 울세라 써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팁들, 이게 엄청나게 마진이 남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술을 계속 많이 하다 보면은 갈아 껴야 됩니다. 이 소모품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거는 기기를 많이 팔면 됩니다. 기기를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이제 기기를 갖고 있는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들이 꾸준히 소모품 팁을 주문하게 되겠죠. 이 지금 요 RF 마이크로 니들링 RF 비올도 요 단계에 진입을 했다 이미. 그렇죠? 팁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남이 맞은 거를 누가 맞겠어요? 자, 신제품 개발 아까 나왔죠. 셀리뉴랑 듀오 타이트가 출격을 대기하고 있다. 네, 실펌 X 프로도 대기하고 있고요. 자, 세 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펌 X가 신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기미 치료를 위한 아까 색소 병변에서 잠깐 나왔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의료 영역에 도전합니다. 기미 치료. 이게 미용 영역일 수도 있는데 의료 영역까지 이제 침범해서 도전을 한 겁니다. 기미 치료를 위한 마이크로 니들 실펌 X의 유지 효과를 조사한 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효과적임을 시사. 네, 됐습니다.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3년도 종합 실적인데 2020년부터 매출에 꾸준히 늘어가고 있죠. 지금 2023년 4분기까지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제품 지역별입니다. 지금 보시면 북미랑 아시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스칼렛, 실펌엑스, 소모품 순입니다. 자, 소모품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2022년과 2023년도 차이를 보시면은 2022년도에는 소모품 매출 비중이 27.97이었는데 31.54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게 점점 더 많아져서 이제 클래시스처럼 40-50%가 된다고 하면은 마진 폭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금 흐름이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후발주자로서 흐름이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신규 시장 진출했습니다. 콜롬비아, 그리고 브라질, 중국 갔습니다. 아까 북미랑 아시아의 장점이 있었는데 새로운 남미와 중국을 뚫기 시작했죠. 점점 지역별도 넓어집니다. 포트폴리오도 확대, 지역별도 넓어지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 타이틀 피트에서 말했죠. 김수현도 없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슈링크가 뜨게 된 결정적인 역할. 장성규 얼굴이 변했다는 거죠. 슈링크 맞고. 이게 없어요. 자, 없이 그냥 합니다. 비올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차피 지금 다 지금 피 터지는 시장이어서 우리가 광고 모델 비싸게 써봤자 시장 점유율 넓힐 수가 없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비올 때도 안 비올 때도 비올로 피부 고민 다 비올.